송편 할 차례죠? 아닌가요? 남았나? 아 맞다 돋보기 덜 했구나.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뭔 소리들 했나 살펴보면요. 뭐야 이게? 자, so, while he lived there, he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 13번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he 뭐 did wasn't afraid of to do so였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있었나요? 그렇죠.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어순주의,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so. 왕에게 네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however,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스콜라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죠. 직언을 했어. 12번 문장에서 직언을 했고 13번 문장에서 이놈의 연상군놈 새끼가 들어처먹질 않아. 그러니까 14번 문장은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산에 혼자 살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와일에 대한 얘기 하는 동안이죠. 나중에 와일이 however하고 같은 뜻으로 만나게 될 때가 올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첫 번째 배웠던 뜻인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as죠 됐습니까? as he lived there by himself. 여기에 he는 the king이야 the scholar야 당연히 그렇죠. while the scholar lived there by himself.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에 대한 얘기 뜻은 거기에서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on the mountain이겠죠. he lived while he lived on the mountain. 산에서 사는 동안이란 말이죠. 오케이. 뭐 by himself 많이 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밑에 있다시피 alone 혼자서 사는 동안. 자, he mainly ate vegetables의 뜻은 그는 주로 채소를 먹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mainly는 main하고 비교하면 main의 품사는 형용사고 mainly의 품사는 그래서 mainly가 하는 일이 ate를 꾸미고 있죠. 어떤 먹었다야? 어찌 먹었다야? 그렇죠. 주로 먹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다음에 classroom amazing again Germany. 오케이 저 이거 찍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07 유튜브 보고 필기하고 문장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네 번째 얘기한다. 오케이 준비해서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 자리에 메인 같은 형태가 오면 안 돼. 됐습니까? 어찌 부사의 형태로서 메인리가 와줘야 된다는 거. 주로 채소를 먹었다 이런 문장이고요. 안녕히 가세요. The scholar made 했죠.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스콜라가 특별한 소츠를 만들었는데 의도조 만들었던 의도입니다. 그래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한꺼번에 요리하기 위하여 하려는 의도로 특별한 소츠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곱법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 did he make a special pot? 됐습니까? 왜 특별한 소츠를 만들었니?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제곱법만 가능한 게 뭡니까? to 앞에 그렇죠.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so as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어떤 의도로 특별한 조리기구 뭐 special pot은 cook이에요? cooker예요? cooker죠. special cooker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조리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다? took in order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people이 뭐 했습니까? called 했죠? what?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몇 5-1 그쵸 1이죠 5-A라고 하지 않았나? 5-A에 아 1, 2, 3이었나? 미안합니다 지 맘대로 맨날이야 5-1에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렇죠 아직 지가 안 정해져서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가 콜 AB 구조에서 여기가 A고 얘가 B입니다 So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were 신선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솥과 그리고 그 솥 속에 들어있는 음식이 뭐였다? 신선로였다 됐습니까? People call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신선로라고 붙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과 주요 문법이 뭐니까 그렇죠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수동태 만들어 봐야죠 만들 게 있어요? 자기가 만들 게 있죠 왜 없습니까? 많은데요 저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요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 이건 수동태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로 어떻게 바꿨습니까? People이 뭐 했다? Called 했다 What? This dish What?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그 문장이 People called 뭐였어?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형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바꾸어 왜 이렇게 작아져 있어? 보면 뭐부터 쓰면 되겠어?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were called 그렇죠 신선로 by people 이렇게 바뀌겠죠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이 속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불렸었다 그러니까 it 뒤에 선생님 it was 아니에요? 아, 이거 day잖아 됐습니까? 주어가 day입니다 day 그것들이 불렸었다 they were called 됐습니까? 수동태로 바꿀 줄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that으로 일단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럼 뭘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죠 the pot을 데리고 왔죠 in the pot이죠 in the pot this pot and the food in the pot 이 속과 그리고 그 속 속에 들어있는 음식 그것들이 신선로라고 불렸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이 the pot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솥 이름도 조리기구의 이름도 쿠커의 이름도 신선로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dish의 이름도 신선로다 됐습니까? 그 음식의 이름도 네? 소스 그 소스를 보고 신선로라고 부른다니까 이거는 조리 우리가 뭐 후라이팬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조리기구의 이름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신선로 생긴 거 보면 뭐 금색으로 해서 좀 멋있게 생겼어 그니까 그 솥 이름도 조리기구의 이름도 신선로고 그리고 그 음식의 이름도 신선로라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프라이팬이라는 조리기구도 있고 프라이팬이라는 음식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무슨 비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음식 이름도 신선로 조리기구 이름도 신선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7번 문장에서 사람들이 이 솥과 그 솥과 그리고 그 솥 속에 담겨있는 음식을 신선로가 부르는 이유가 18번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that is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냥 because the scholar lived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멋같이 신선같이 신선처럼 like의 반대말은 이 뜻의 like의 반대말은 unlike죠 그러니까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뭐뭐와는 달리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라 말이죠.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그리고 신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바로 뭐다? 동격이다. 그래서 뭐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상상 속의 사람인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선의 정의입니다. 신선의 정의는 신선이라는 우리말의 영영 뿌리는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자연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어떤 상상의 사람을 보고 신선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뭐 도술 같은 것도 부리는 걸로 뭐 비바람을 몰고 오거나 뭐 그런 거 뭐 금도끼 은도끼 들고 돌아다니는 아저씨도 다 신선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aginary 뭐 동사형은 뭐였습니까? imagine이었죠. 파생어들 알아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한 이것 imaginary도 지금 형용사긴 한데 얘는 가상의 상상 속의 실존하지 않는 이런 뜻의 실존하지 않는 이란 그런 뜻의 imaginary였고요. 이거 말고 다른 형용사형은 뭐가 있었습니까? imaginative. 오, 그렇죠. imaginative, creative랑 비슷하네. imaginative는 어떤 뜻의 형용사였죠? 풍부한, creative가 창의력이 있는 이니까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imaginative person 하면 완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 이상한 뜻이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가상의 인물이라는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상상 속의 인물이라는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imaginative가 있다면 아 이건 이상한 얘기하는 거고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후는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고 그리고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고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 나오는데 그렇죠. 동사 형태 주의해야죠. 선행사인 an imaginary person은 단수니까 lives. 선생님 이거 과거 여기는 과거인데요. 여기는 과거인데 왜 여기는 현재입니까 하면 지금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신선부터 시작해서 nature까지가 신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fact죠. fact.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고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he or she lives의 형태를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학자가 신선처럼 살았던 건 과거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신선이라는 단어가 자연 속에 혼자 살아가는 어떤 상상 속의 사람이라는 건 팩트니까 여기는 lives고 여기는 lived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lone은 여기에 이제 성별이 부정확하니까 보통 이럴 때 by him or herself 이렇게 하면 되겠죠. by himself or herself 뭐. 그러니까 여기에 person이니까 여기에 by himself 하기도 그렇고 by herself 하기도 그러니까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성별 구분이 없는 alone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시대적 배경은 언제? 조선시대 연산군 때. 됐습니까? 폭군이죠. 가장 조선 왕 중에서 제일 개차반이었죠. 됐습니까? 뭐 싸움 좋아하고 뭐 사냥 좋아하고 뭐 또 살인도 즐기고 뭐 이랬었습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한 명의 스콜라가 있었는데 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Famous for his honesty. 됐습니까? 정직함으로 아주 명성을 날렸던 스콜라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매우 중요한 것들 많이 문법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뭐 be famous for라는 수고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관계사도 있고요. 뭐 생략할 수 없는데 한꺼번에 날릴 수는 있네. 뭐 이런 것들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was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telling him that you did something wrong. 이 말이죠.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전혀 afraid 함이 없었습니다. But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그래서 연산군은 절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 자연스럽게 실망해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이렇게 나와죠. 오케이. 그래서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이제 산에서 뭘 먹고 이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죠? 뭘 주로 먹었습니까? 채소를 주로 먹었다. 됐습니까? 채소를 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채소와 뭐 다양한 채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조리할 수 없을까 해서 뭔가 만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 나오죠. 그가 혼자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동안 while 뭐 동안 나옵니다. While he lived there. While he lived on the mountain by himself alone. He mainly ate mainly의 형태 부사 채소를 먹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다음 문장에 he made로 시작하죠. He made what? A special pot. What? Why? Why?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다양한 채소들을 한꺼번에 조리하기 위해서 special pot을 만들었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people로 시작하죠. 그래서 people called what?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hat? 신선로. 됐습니까? 수동태가 뭐라고요? 이 문장의 수동태 버전이? 그가 여기 보고 어는 안 해도 돼. 하는데 별 소용이 없. 별 도움이 안 돼, 어는. 아,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called 어 그렇죠. This pot과 그 다음에 food가 막 불렀죠. 누굴 불렀는데? They called. 걔들이 불렀어? 신선을 불러드렸습니까? 아,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by. 됐어? 너 그런 안 좋은 말 버릇은 나중에 면접 보러 가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 뭐 물어봤는데 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필이요 왜 신선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신선이란 말. 그 이유가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가 뭐했기 때문입니까?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고 신선에 대해 설명하는 동격 문장. 신선은 상상의 인물이죠. 뭐 하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됐습니까? 그 문장. 그래서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an imagined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만나봅시다. 나와라 클래스 카드. 뿅. 송편이 아닌데. 예? 이거 하고 나서 됐습니까? 자, 시작은 시대적 배경, 어떤 왕 때, 누가, 뭐로 유명한, 그렇죠. 뭐로 유명한 뭐가 살았다, 이런 문장을 시작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In the time of 연산군, King 연산. In the time of, 누구누구 시대 때. 됐습니까? 누가 다? There was a scholar. 됐습니까? Scholar인데 어떤? Was famous. For his honesty. 자, 여기에 형태도 honest 오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사 있고요. be famous for 있고요. 명사 정직이라는 honesty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왕이 뭘 잘못했을 때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뭐 그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잘못했을 때 when the king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어순주의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afraid of에 never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전시자주의니까 동명사 형태 오고요. The king, telling the king. so가 가리키는 건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절로 잡아오면 된다 했습니다. That the king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뭐 대명사 하나도 안 쓰고 대신 올 수 있는 말 하나도 안 쓰면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렇죠. 내가 문장 삽입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However, however. 그 다음에 왕은 절대 그의 말을 듣죠. 귀담아 듣지 않았단 문장이죠. 그래서 however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문법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자, 안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어때? 그래서 나쁘고 실망해서 그 결과 어디로 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that 누가 다 went 했죠? Where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됐습니까? 살기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정용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떠났다. 뭐 하기 위하여?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동안이죠. 됐습니까? 거기에서 혼자 사는 동안. 그는 어찌 무엇을 뭐 했다? 주로 채소를 먹었다. 됐습니까? 기억나는 거 맞지?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While he lived. There부터 오겠지. He lived there by himself.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뭐라고요?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됐습니까? 주로 채소를 섭취했다. 주로 채소를 먹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가 뭘 했죠? 그가 뭘 했는데?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 특별한 솥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있냐. 만들었던 의도죠.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한꺼번에 요리하기 위하여. 함께 요리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He made what? Why?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P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다? 사람들이 불렀죠. 뭐랑 뭐를? 그 속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뭐라고? 신선하고 이 솥이라고 돼 있었죠. 왜 누가 다? People called what? Bit pot and the food in it을 뭐라고? 신선로 됐습니까? 그래서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by people 수동태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쓸데없는 두 단어로 시작하죠. That is로 없어된다 했어. That is because the scholar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을 살았고 신선을 설명하는 날 어떤 사람이다 일단은 그의 사람 그렇죠. 어디 속에서 뭐 하는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an immoral person 꾸미는 말 시작 who lives 어찌 alone where in nature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선로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송편 얘기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심화학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자, 신선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시대 때 of King 연산 in the time of there was a scholar who 잠깐만 참 이거 왜 이렇게 돼있어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오케이,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which는 될 리가 없고, 생략은 될 리가 없죠. who was를 한꺼번에 생략은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famous가 되면 당연히 누구도 되겠어? known 되겠죠. who was known for his honesty.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가볼까요?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그러니까, telling him so. 그래서 him은 the king이고, so는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As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당신 뭐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를 never afraid of 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문장, 문장 삽입 문제로 많이 나온다 했죠? However,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두 문장 연속으로 never가 나오고 있네요. 절대 들어쳐먹질 않았다. 그래서 him은 the scholar.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스콜러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해서 뭐 했다. 원인과 결과가 좀 나오죠. 또 이러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he scholar went to live on a mountain. 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채소라서 채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갈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주로 채소를 먹었다, 사는 동안. 그래서 while he lived there에 대해서는 while he lived on the mountain. While he lived there alone, he mainly ate vegetables. 와우, 오늘은 제이도 맞았고 다 맞았네. 수고했어요. 나? 삼각형이야?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데. 그, 어. 네가 심각한 걸 알고 이제 안 심각해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다음 문장 가볼까요?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시험지 하나 더 있잖아. 아, 복하구나. 복한데도 이렇게 틀리게 많아요? He made usual은 안 되겠죠. 평범한이란 뜻이니까 안 될 겁니다. 평범한의 반대는 usual과 special은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In order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다양한 채소들을 함께 요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소스를 만들었고 그 소스의 이름이 신선로가 되었다. 그래서 he는 the scholar. The scholar made. The honest scholar 하면 되겠네요. The honest scholar made a special pot. 아니요.
그냥 기억하고 있으라고 내용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people could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그래서 it은 the pot. This pot and 뭐, this pot 해도 되고요. 예, 또 파트 해도 되고요. 아따 꼼꼼도 하시다. People called this pot and the food in this pot 신선로. 오케이, 수동태조는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by people.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됐나요? Okay.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That i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자, 언론은 안 하겠습니다. 없애야지. 됐습니까? 예. 네. By himself or herself 해야 되니까. 아, 근데 남자들만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아니요? 옛날이다. 됐습니까? 신선은 꼭 남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종합으로 다 남자예요. 뭐 그건 그렇지만. 됐습니까? PC 해야죠. 자, 다음 송편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송편이고요. It was a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그래서 바야흐로 때는 백제의 마지막 왕 때였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Nothing.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아까 전에 저 앞에 연산군 시대 때는 뭐 the time of 였지? In the time of 뭐 이렇게 했죠. In the time of it was the time of the time of 계속 나오네. 됐습니까? The time of 뭐 who was the last king of 백제? 의자왕. 의자왕이죠. 의자왕 때였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놀래? 다 아는 거 아니야? 알고 있었잖아. 됐습니까? 의자왕 때였대죠. 그 다음 20번 문장 읽어볼까요?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 found a strange turtle.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servant라는 단어는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냥 turtle이 아니고 왜 이런 말을 붙여놨잖아. 그쵸? 그쵸? 그럼 다음 문장은 당연히 어떤 점이 strange 했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글의 순서에서 여기에 그냥 turtle이 아니고 뭐라 그랬으니까? strange turtle이 했으니까 어떤 점이 strange 했는지 다음 문장에 자연스럽게 있는데 21번 문장 읽어볼까요? written on its back. 됐습니까? 이거야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한 다음에 by someone 해놓겠죠? 됐습니까?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by someone. 뭔가가 그 녀석의 등들이에 적혀있었다. 아 참 그 백도 우리가 한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죠. 백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선 백이 무슨 뜻이냐?
네, 당연히 중이죠. 됐습니까? 그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됐습니까? 좀 더 살펴보고요. 오케이, 2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t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뭐 19번에 있는 it과 22번에 있는 it 뭐 서로 비교해 볼 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aid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오케이, 쓰여 있었다. 이 뜻입니다. 꼭 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라고 쓰여 있었다. It said. 뭐 글씨가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Okay. Like 또 나오네요.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Full moon, half moon. 백제는 보름달과 같지만 그러나 신라는 반달과 같다. 됐습니까? 그 반달 중에서도 오른쪽이 동그란 반달일까? 왼쪽이 동그란 반달일까? 그렇죠. 오른쪽이 동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죠? 왜 오른쪽이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뭐? 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달의 모양. 달의 모양? 털의 모양 시작? 시작은 뭐 금음부터 시작하면 금음 안 보이다가 금음은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금음은 달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죠? 삭 그래 맞아 삭 삭이 안 보이는 거지 아예 어 그다음에 금음 어 금음 금음은 아니지 초생딸이지 삭 다음 초생딸이지 초승딸 초승딸 미안 초승 초승딸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그다음에 상현이고 그다음에 약간 더 배가 부르다가 그다음에 보름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왼쪽이 동그란 상태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삭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한 해프문은 어떤 해프문일 거다? 요런 해프문일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예정이란 얘기니까 신라가 그 지금 이제 신라는 요렇다 그랬어. 앞으로 점점 풀문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백제이즈 라이크 풀문은 요런 녀석은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사라질 거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비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국운이나 국력을 달에 비유한 거죠. 만약에 신라가 이런 모양의 해프문이다 했으면 이제 점점 더 망할 일만 남았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모양이었단 얘기야. 요런 모양의 해프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23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쭉 있고 뭐 fortune teller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i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23번 문장 전체에서 쌍따옴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 지금은 그 왕이 점쟁이에게 물어봤다. 이게 무슨 뜻이요? 그렇죠? 근데 쌍따옴표 제거하는 얘기는 왕이 포춘텔러에게 점쟁이에게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fortune teller answered,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했더니 포춘텔러가 답했고요.
그래서 often will soon become smaller. 뭐 become 뒤에 무슨 급이네요. On the other hand, 중요한 표현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뭐 그러면 이 become smaller라든지 grow bigger 하면 좀 이따가 선생님이 무슨 그림 그릴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And become a 뭐 여기에 end하고 become 사이에 생략됐죠.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5분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됐습니까? 우리는 더 킹의 이름을 알고요. 그 다음에 his kingdom의 이름도 압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긴 수거가 있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Be 대신에 become 써도 상관없겠죠.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수거 알아두시고요. 뭐 about 자리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 이런 시덥잖은 문제 나오면 아 장난치나 이러면서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be worried of겠습니까? 응? 그치 승빈아 당연히 be worried about이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2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people of Silla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 and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자, however, 마찬가지 중요하고요. 빈자리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 문장 자체를 어디에 넣으면 되겠냐라는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무슨 적용법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냐 그 다음 made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뭐뭐의 모양으로가 뭐라고요? 뭐뭐의 in the shape of 됐습니까?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반달 모양으로 그러나 신라의 사람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그리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이제 상 제사상 위에 올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송편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뚜들 맞겠죠. 누가 송편 이렇게 놔 이러면서 송편은 반드시 어떻게 놔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27번 마지막 문장. Since then, people have enjoyed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오케이. 그래서 뭐 since then, people have enjoyed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뭐 여기 쉼표. 그러니까 뭐 송편이 제일 기네? 제일 짧았다고? 아닌데 제일 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에서 it은 그렇죠 비인칭이죠. 그 말은 이렇게 해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나 이런 걸로 교체할 수도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때였다. 뭐의 때? 백제의 마지막 왕의 때였다. 됐습니까? 그때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e time of 앞에는 in the time of도 있고요. 전치사 of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뭐뭐의 시대 할 때 the time of 누구? 오케이. 그 다음에 one day. one day는 과거에 어느 날 할 때 쓰는 거고요. 미래의 언젠가는 이거 뭐였더라? 언젠가는 나는 유럽 여행을 할 테야. 몰라요? Someday였죠. 미래의 언젠가. Someday는 과거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ne day는 항상 과거에만 쓰이고요. The king, the 의자왕 and his servants 의자왕과 그의 하인들이 servants들이 found 발견했죠. A strange turtle 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거북이 분명히 신라놈들이 만들어갖고 풀어놓은 걸 거야, 그치? 네. 얍샤발 새끼들. 됐습니까? 백제 사람들의 뭐를 떨어뜨리려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됐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망할 운명인가봐. 뭐 이렇게 하려고. 또 그걸 또 믿는다, 아유, 진짜. 바보들. 맞네요, 바보들이네. 오케이. 내용 때문에 스트레인지 잘 챙겨놓으라 했습니다. 이상한 거북이를 found. 과거 시제 발견했습니다. Something was written. 뭔가가 쓰여 있었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its back. 행위자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등에 뭔가가 써 있었다. 자, 먼저 back부터 먼저 하면 여기서 back은 무슨 뜻이다? 등이죠. 그 외에 come back 하면 그렇죠. 다시 라는 뜻도 있죠. 다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라는 뜻도 있죠. Go back.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그 다음에 again 의 뜻도 있고요. 다시. 그 다음에 등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 명사 등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it는 자, 근데 가끔씩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데 apostrophe s 돼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뭐 이럽니다. 이건 it is입니다.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by someone 했으니까 by someone 했으니까 해볼까요? 아이고야 너무 가버렸네. by someone 했으니까 by someone 했으니까 someone이 wrote something on its back. Someone wrote something on its back. 누군가가 썼다. 뭔가를 그 거북이의 등 위에다가. 뭐 쉽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상한 어떤 것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strange 넣고 싶어. 그러면 something strange 해야 되는 건 뭐 아시죠? Someone wrote something strange on its back. 어순주의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은 the something 대신 왔죠. 그러니까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등에 뭔가가 써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음 쌍따옴표와 같았다. 거기에는 쓰여 있었던 것은 라고 쓰여 있었다. 백제는 못 갔다. 보름달 같다.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그러나 신라 is like a half moon. 신라는 상현달과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but 뭐 and 이런 거 들어가면 어색하고요. 됐습니까? but이 들어가야 되죠. 서로 상반된 것을 백제와 신라의 앞으로의 운명을 보름달과 반달 상현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고 습니까? 그래서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점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입니까? This는 계속해서 쭉쭉쭉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Something. 됐습니까? 그래서 거북이 등에 뭐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세요 한다면 거북이 등에 써 있던 것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겠죠. 거북이 등에 써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fortune teller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쌍따옴표 한번 제거해 볼까요? 누가 다? The king이 asked다. 매정식, 사형식 그대로 가면 되겠죠. A fortune teller에게. 그래서 여기는 쌍따옴표 제거되면 what that meant 하면 되겠죠. 저게 뭔 뜻이었는지 what that meant. This는 뭐로 바뀌고 this는 that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does가 mean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means가 될 건데 근데 시제 일치 때문에 does가 들어간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요? 네. did가 들어갔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물어봤다. 지금 방금 했는 거 이렇게 쌍따옴표에 있고 요거를 보고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직접 의문을 뭐 만들어 봤습니까? 간접 의문 만들어 봤죠. 저게 무슨 뜻인지를 점쟁이에게 물어봤다. 그치?
요새 집에 무슨 뭐 수면제 가스 틀어놓습니까? 응? 남매가 막 요새 누나 바쁘지? 누나 요즘 시합 넘기면 90점 넘기면 20만원 준다 해가지고 됐어? 저는 없어요. 전 오히려 85점 안 넘으면 뺏겨요. 너 그러면 90 몇 점 넘을 거란 넘지 못할 거라 예상입니까 현재? 아 그래도 1학기보다는 잘 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모를 근거로. 그래도 지금 이번 시험이 범위가 작아서 아니 범위가 작아가지고 더 꼬아서 내는데. 그러니까 꼬아서. 꼬아 놓으면 우리 승빈이 쥐약인데.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fortune teller answer 대답했다. A full way soon become smaller. 보름달은 곧 작아질 것이다. 뭐 무슨 그림 그릴지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become smaller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됐습니까? 그래서 become get 그쵸? 맞습니까? grow turn 이런 애들 됐습니까? 비동사를 쓰면 너무 심심하니까 점점 변화하는 느낌. 달의 모양은 매일매일 아주 서서히 조금씩 바뀌죠.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에 딱 맞는 거죠 지금. 근데 아 비교급 있구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네. 됐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죠. 됐습니까? 반비례 그래프. 정반비는 아니고 제곱이니까 급격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뜻이 뭐고? 자 이거 분명히 삽입 문제라든지 됐습니까? 글의 배열이라든지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바꿔 쓸 수 있는 건 but이 되면 자연스럽게 however죠. but however a form will soon become smaller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지금 방금 on the other hand 하고 however 하고 같은 접속부사라고 배운 거예요.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얘는 뭐 이런 그래프네요. 됐습니까? become, grow, get, turn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 become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요렇게 연결된 문법이죠. 그러니까 become 앞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ill이 생략됐죠. and it will 뭐 대신 it a half moon.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a half moon will become a full moon. 그러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이 자리에 became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어디가 틀렸지 난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It will grow bigger and it will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It will에 다 걸립니다. 예, 동사 1번이 조동사 will 뒤에서 동사 원형이듯이 2번 동사 end 다음에 있는 동사 2번도 will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와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름달 풀문은 풀문 대신에 아 그래요? 풀문 대신에 B에요? S에요? 풀문 대신에 B라고 쓸까? S라고 쓸까? B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B will soon become smaller. B는 뭐를 쓴 거예요, 지금? 백제. 그러니까 full moon 대신에 백제 will soon become smaller. On the other hand. 이렇게 가두는 거죠. 뭐 별로 많이 안 했어. 자, 포춘 텔러가 답한 거, 풀문은 뭐다? 백제다. 백제 will soon become smaller on the other hand. 그러면 a half moon 밑에는
신라라고 쓰면 되겠죠. Shilla will grow bigger and Shilla will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보름달이 될 거다. 아주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오케이. 그래서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챙기시고요. His kingdom은 뭘 가리킨다? 백제죠. 왕은 백제를 걱정하게 되었다. became의 형태 당연히 과거인 거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제는 이제 뭐에 휩싸였어? 큰 걱정에 휩싸인 거죠. 우리나라 곧 스몰러해지고 이제 망할지도 모르겠대. 근데 however 나왔으니까 한편 어디에서는 신라에서는 사람들이 이히 했겠죠. 소문이 퍼져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however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however 잔치 났네요. 됐습니까? however가 저 앞에도 뭐 신선로 할 때도 나왔고요. 그래서 분명히 however나 on the other hand 가지고 문장 삽입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낼 게 분명히 보입니다. 글의 순서 파악 확실하게 해두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걱정이니까 여기는 어떤 표정이야? 그렇죠. 이런 표정인데 여기에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however 뒤에 표정이 어때? 그러니까 여기는 however가 들어가는 거죠. People of 신라, 신라의 사람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people이 주인공이니까 were 오는 거 당연하고요. They were very happy. 신라 사람들 그들은 매우 행복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행복했다? To learn this. 뭐 learn의 뜻을 꼭 배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To learn this.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 그러면 learn의 뜻은 꼭 배우다가 아니고 알게 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K로 시작하는 지금 같은 말 하면 to know 하면 되겠죠. To know this. 알게 되어서. 소문이 쭉 퍼졌단 말인 거죠. 야, 백제에 이상한 거북이 나타났는데 그런 게 써 있었대 등에. 됐습니까? 신선이 썼겠죠 뭐.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앞에 쭉 나왔던 상황들이죠. 의자왕이 his servant랑 같이 뭐를 found 했는데? stranger를 발견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였더라? strange라고 했는 그렇죠.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됐습니까? 그럼 뭐가 써있다 했으니까 It said 백제 is like a but 신라 is like a half moon.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 Teller. Fortune teller한테 영어로 합시다. Fortune teller한테 물어봤더니 됐습니까? 뭐라고 하면 What does this mean? 이라고 물어봐요. What does this mean? 이게 뭔 뜻이고? 했더니 뭐 a full moon 아니 뭐야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and 아 but 나오나요 바로? but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will become became 안 된다 했어 will become a full moon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의자왕이 걱정에 휩싸였다는 것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nd made 레이드가 이꾸라진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were한테 물어보면 되죠. 동사 1번 동사 2번 그러면 생략 연결해서 하면 여기 뭐가 생겼다? people of 신라 그러니까 people of 신라가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행복했고 그리고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뭘 만들었습니까? rice cakes. 떡이라고 하면 되겠죠. 떡을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든 어떻게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반달의 모양으로. 됐습니까? 누구누구의 시대가 뭐였더라? in the time of 뭐뭐의 모양으로는 in the shape of. shape 바꿔 쓸 수 있는 건 form
in the form of. 형태란 뜻이죠. 형태 모양. In the form of a half moon. 그러니까 반달의 모양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줘. 됐습니까? 의자왕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ave enjoyed는 당연히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then이 가리키는 건 뭐 그 뭐 이상한 거기 나타나가지고 등에 써여 있는 거 보고 뭐 그 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since the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뭐 백제가 멸망한 게 한 얼마쯤 됐죠? 한 2-3천 년쯤 됐나? 2000년 조금 안 됐겠구나. 1000몇백년, 1900,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송편의 역사가 1000년 넘게 이어져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이게 최소 1000년 됐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즐겨 왔다. 무엇을?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인 송편을. 이 반달 모양의 떡인 송편을 뭐 해 왔다? 즐겨왔다. Have enjoyed 해왔다. 자, 여기서 다른 거 뭐 주의 줘야 될 거는 약간 초보적인 실수. 여기에 this 같은 거 왜 못 와요? 얘 때문에 못 오는 거죠. 됐습니까? cakes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hape의 형태도 잘 챙겨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shape가 이 형태도 된다는 얘기는 shape가 동사로서도 쓰인단 말이고, shape가 동사로서의 뜻은 모양을 만들다야. 근데 shaped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rice cakes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떡을 꾸며주고 있죠. 떡이 만들어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가 오면 안되겠다. shaping의 형태는 절대로 오면 안되겠다. 뭐뭐의 모양인 할 때 많이 쓰입니다. half moon shaped 하면 반달 모양인. shaping이 모양, 뭐뭐의 모양인. 뭐뭐의 모양인. 그래서 뭐 star shaped 하면 뭐겠어요? star shaped. 별 모양. 별 모양인이라는 뜻이겠죠. star shaped. 그러니까 뭐뭐뭐 shaped 하면 뭐뭐의 모양인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단어 한번 해볼까요? 채소는 vegetable, vegetable.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신하 하인은 servant. servant. 그럼 반대말은 주인 master. 그 다음에 점술가는 fortune teller. 그럼 fortune은 뭘까? 운, 행운이겠죠. fortune. fortune을 말해주는 사람, fortune teller. 그 다음에 반달은 half moon. 그 다음에 disappointed는 실망한. 어떤 문장 속에 있었지?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그래서 가서 별로 안 하는구나. 너무 티가 나잖아. 그 다음에 imaginary의 뜻은 상상의, 실존하지 않는.
mainly 주로 by oneself 혼자서 alone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돋보기로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누구 때였는데? 의자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 왕 때였는데 그래서 왕이 혼자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하인들과 함께 뭘 발견했다? 거북이를. 그렇죠. 뭐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요? Something was wrong written on its back. 등들이에 뭐가 써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백제는 못 갖고 없고 신라는 반달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누굴 찾아가요? 포춘테러 찾아가서 이게 뭔 뜻이고 물어봤더니 뭐 보름달은 점점 작아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반달은 점점 커지고 결국은 뭐가 된다? 그렇죠. 풀문이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백제왕이 아무 생각 없었겠어요? 그렇죠. 막 걱정하는 거죠. 자신의 왕국을 걱정했습니다. 반면에 한편 어디에서는 행복했죠. 우후, 우리가 점점 강한 나라가 되고 언젠간 보름달의 통일 신라를 만들 수 있게 된대. 됐습니까? 신선이 쓴 거 맞네요. 됐습니까? 점쟁이가 썼는지 뭐 하여튼 혹시 이 포춘텔러가 쓴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막 기분 좋으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떡 만들었고 그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즐기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송편이고요. 시작은 it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됐습니까?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됐습니까?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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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은 아무 뜻 없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다 했습니다. 비인칭구하고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어느 날 그 왕과 누가 his servant가 뭐 했어요? found what? turtle. 됐습니까? 이 정도는 쭉쭉 가져야죠. 뭐라고요?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 found a strange turtle.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 found a strange turtle. 자 여기 strange라는 말을 썼으니까 왜 strange한지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someone으로 시작해 보자고. someone wrote something on its back. 누군가가 등에다가 뭐라고 썼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자 뭐라고 써있 뭔가 써있 그렇죠. it said죠. 그래서 됐습니까? it은 이번엔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그렇죠. 그 something 대신 왔으니까 it said 백제 is like a bird. 신라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그래서 the king이 뭐 해봐요? 물어보죠. 그렇죠. 누구한테? 그렇죠. 전 fortune teller한테. 이게 무슨 뜻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직접 물어야 되니까 What does this mean? 직접 의문문.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Okay, that도 되고요, it도 되고요. What does it mean? 그게 뭔 소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The fortune teller가 answered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보름달은 점점 곧 작아질 것이고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fortune teller answered the 아미안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 on the other hand but 됐습니까? On the other hand 나오죠. 그래서 뭐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it will 생략됐어. 그래서 become 된다 했어. It will become a full moon 될 것이다.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될 것이다. Will become 그러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더 King의 기분이 어땠다 됐습니까? Okay,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왕의 자신의 왕국의 백제를 걱정되었다. 다음 문장의 시작은 however죠. People of 신라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very happy and nice. 아 미안 그렇죠 그 넣어야죠 to learn this and made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owever people of 신라 were very happy where to learn this and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됐습니까? Okay, made의 형태. 아까는 and 다음에 동사 원형인 become이었어. It will become이니까. 근데 이번에 and 다음에 과거야. They were happy and they made. 행복했고 만들었다. Okay,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일 것 같네 번호상.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래서 현재 완료 사람들이 뭐 해왔다 계속 즐겨왔다. 그 다음에 this가 아니고 뒤에 cakes 때문에 this 말고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동격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요? Since then people have enjoyed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됐습니까? shaped 몸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띠띠띠띠띠 송편 갑니다. 눈 보이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됐습니까? 백제의 마지막 때였다. That 될 리가 없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One day 아 미안합니다.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 found a strange turtle. servant 하면 안 되고 servants죠. found a strange turtle 한 마리니까 이번 단수. 계속 갈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그 등 위에 뭔가가 써 있었다. By someone, someone wrote something on its back.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다음 it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신라 is like a half moon. It said가 되면 that said가 이번엔 되고요. It said, that said. 이번엔 인칭 대명사. 아, 신라 is like a half moon. Okay, thank you. 멍청이. 됐나요? Okay.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요? 어?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Asked a fortune 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mean? 되면 이번엔 What does it mean?도 되고요 인칭 대명사니까 something을 잡아왔습니다. The king asked the fortune teller what does it mean? 그랬더니 the fortune teller answered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일단 여기까지. 풀무 will soon become smaller. 그 다음에 이제 풀무하고 비교해 반대되는 하프문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on the other hand, a half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계속 가도 될까요? 그래서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그래서 his kingdom은 한글로 백제라고 적으면 되겠죠. 굳이 영어로 적을 필요 없고요. The 의자 king, the chair king. 뭐 농담으로 맨날 의자 왕 chair king 이런데 아니겠죠, 당연히. The king worried about his kingdom 백제. 됐나요? 얘는 이 문장은 표정이 안 좋은데 다음 문장은 표정이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However, people of Silla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 and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그러면 따다는 거는 form밖에 없네. In the form of a half moon. 그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백제가 보름달 같고. 신라가 반달 같다는 내용이 쓰여진 뭐 발견? 거북이 발견 소식. SNS 인스타에 막 찍어서 올렸겠죠? 그쵸? 인스타에 막 등에 탁 찍어가지고 야 이런 거북이가 발견됐대 막 애들 막 공유 막 하고 좋아요 막 누르고 신라 애들 막 좋아요 막 누르고 백제 애들 싫어요 막 누르고 막 했습니까? 아 싫어요가 없군요. 그쵸? 차단 막 받고 막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그래서 그때 이후로 since then people have enjoyed these half moon. 자, 어가 없어요. 이거는 형용사야. 문 때문에 어 부르면 안 됩니다.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have enjoyed 해왔다. 쭉 즐겨왔다. These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을. 이 반달 모양인 떡 송편을 즐겨왔다. 됐습니까?